오늘은 꼬질해진 핸드폰 케이스를 조금 닦아볼까 해요. 이게 맥세이프 케이스여가지고 바꾸기가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닦아보겠습니다. 제가 맨날 핸드폰 앞뒤로는 닦는데 케이스 빼서는 처음 닦아봐요. 이거는 알콜 스왑. 세상에, 이렇게 꼬질했다니. 크, 대박. 이제 양옆 위아래가 다 깨끗해졌어요. 오, 좋아, 좋아. 자, 이제 정리하고. 이거는 재활용해서 쓸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다음 오시는 손님의 디자인을 조금 최대한 비슷하게 해드리려고 컬러 좀 찾아볼까 하거든요. 오랜만에 컬러 찾아서 한번 만들어볼게요. 일단 보내주신 디자인은 이 디자인이에요. 젤앤젤 별빛 정원 글리 자석젤인 것 같고 나머지는 이런 주황색으로 치크네일을 했는데 이거랑 비슷한 컬러를 미리 찾아보도록 할게요. 왠지 자석젤은 별빛 정원 시즌2의 이 첫 번째 컬러인 것 같아요. 요거. 붓 대신 스펀지로 그라데이션을 해줬는데 이게 좀더 자연스러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석 형태 보시면 이렇게 아주 잘 나왔어요. 이거 큐어하고 위에다가 치크네일 바로 해볼게요. 이렇게 롱 퍼졌어요. 이 색깔 조합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큐어 한번 하고 이번엔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같은 컬러로 방법만 다르게 해가지고 완성을 해봤는데요. 요런 차이예요. 보이실라나요? 초점 한번 잡아볼게요. 이제 치크네일을 아래에다 깔면은 자석이 끝까지 잘 보이고요. 치크네일을 위에다가 하면은 이렇게 조금 절제된 그런 반짝임을 볼 수 있어요. 맨날 택배로만 받다가 이렇게 받는 거 진짜 너무 오랜만이거든요. 이거는 반디 제품이고요. 반디. 제가 여기서 소독제를 쓰는데 이게 향이 되게 좋아요. 이번에 리뉴얼이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바뀐 거는 이거고요. 이거랑 커플 같네. 이거 향이 좋아가지고 저희 손님도 스프레이 형태로 주문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금사금사 저도 주문을 했어요. 여기 숨겨진 거 하나 있고 이건 포스터랑 다른 포스터. 이거 먹는 젤리도 나왔다 하더라고요. 반디에서 이렇게 생긴 비오틴.
스테이스하듯 다시 이렇게 배열을 해뒀고요. 그리고 이번에 신상이어서 다시 한번 여기다 올릴게요. 기초젤이 비어가지고 기초젤 주문을 해야 되거든요. 일단 제가 쓰는 베이스는 롱베이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두개 남아있어요. 그리고 탑젤은 글래스 탑젤을 쓰는데 요즘에는 좀비 탑젤을 좀더 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글래스 탑젤 시키면서 좀비 탑젤 시키도록 할게요. 그리고 너무나 잘 사용하고 있는 슬림 빌더 젤. 이것도 지금 하나 남아서 미리 주문을 해둘까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베리굿 네일의 저점도 탑젤이에요. 제형이 묽은 타입이어서 그냥 간단하게 쓰실 때 좋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일단은 킵해뒀습니다. 또 우리 해둥이님들이 제손 걱정하면 안 되니까 로션 이제 새거 뜯었어요. 그리고 또 다르게 잘 사용하고 있는 기초 라인인데요. 요거는 저번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디젤 프랩이에요. 이제 본더 사용하다가 프랩 쓰니까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신세계여서 요즘에 이제 본더 대신에 다 프랩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좀비 탑젤. 요게 요즘에 너무 손에 착착 붙어가지고 잘 쓰고 있고, 그다음에 매트 탑젤. 이거는 비블라에서 나온 보송 매트탑인데 이게 되게 유지력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요즘에 매트탑 할 때는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거 추천드립니다. 이제 주문을 해볼게요. 방금 끝난 손님이 젤앤젤 별빛 정원 29번 컬러로 이제 자석 네일을 했는데 이 컬러가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날이 추워져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요거 베이스로 검정색 깔고, 요거 깔고, 갤럭시 아트를 하나 만들어 보고, 그리고 요 발레리나 컬렉션으로 발레코어 그런 느낌이 나는 이제 아트도 만들어 볼 거예요. 별빛 정원 자석 젤 바르면 이런 느낌이에요. 되게 카멜레온 느낌이 나는 그런 색상이고요. 약간 푸른색이랑 보랏빛이 같이 나서 더 예쁜 것 같아요. 요거에서 자석으로 한번 땡겨볼게요. 요렇고롱 두 가지 느낌이 나는 자석 젤로 만들었어요. 큐어할게요. 원래 한 아트 다 끝난 다음에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동시에 할게요. 요거는 발레리나 컬렉션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토슈즈 앞에 핑크뮬리 컬러예요. 요거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가볍게 투콧 또는 원콧을 한 다음에 바로 이제 체크를 하나 그려볼게요. 오랜만에 라인을 그려볼게요. 요즘에 브러쉬는 전부 다 포츠 제품을 사용 중이고요. 요거는 오예요. 일단 가이드선을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각 큐어 한 다음에 이제 채색해줄게요. 이렇게 큐어 할게요. 그리고 발레 코어룩에 리본이 빠질 수가 없죠. 그래서 리본도 포인트로 넣어줄 거예요. 사용하는 리본은 요거예요. 메이크엔 이렇게 생긴 리본이에요. 요게 작은 거랑 큰 사이즈 두 가지 있어서 한번 대보고 사이즈 고를 거고, 또 실버도 염두에 두고 한번 볼게요. 이런 느낌인데 골드가 더잘 보이네요. 골드로 해볼게요.
치크 안에다가 낙서 스티커 붙여줬고요. 여기다가 진주를 올려볼 겁니다. 진주가 살짝 통통해서 가려지기는 하는데요. 이게 좀 귀여운 것 같아서 가려져도 일단 넣어보겠습니다. 귀엽다. 이거 큐어할게요.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좀 발레코어 느낌이 나나요? 두 가지 컬러로만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파츠랑 스티커 조합으로 만들어봤어요. 생각보다 꽤 여리여리한데 너무 마음에 들게 나온 것 같아요. 여러 신상을 다 함께 사용을 해봤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짜잔, 이렇게 완성이에요. 진짜 너무 예쁘다. 화면으로도 이 이쁨이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 디자인 끝. 현재 11시 50분이고요. 제가 1시부터 예약이라 오늘은 미리 배달을 시켰어요. 오늘 메뉴는 로제 떡볶이입니다. 제가 요즘에 리본에 리친자가 돼가지고 이번에 그립톡을 새로 샀어요. 귀여워. 되게 퐁신퐁신한 이런 리본 재질이고 저는 실버로 구매를 했어요. 저기 손님이 요거를 달고 오셨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구매처 알아가지고 이렇게 샀습니다. 이게 맥세이프 가능한 그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아, 이게 자석이 딸려서 온다는 게 이거네요. 그래서 자석 없으신 분들도 요거 자석 붙이고 바로 이렇게 자석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요거 이음새가 약하다고는 했는데 어머 벌써 떨어질라 그러네. 여기만 조심히 잡고 열면 될것 같아요. 너무 귀엽잖아. 근데 벌써 떨어질라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제가 이 테이프 붙여놨거든요. 저번에 네일 재료 사면서 샀던 그건데 이거 조금 더 봐요. 현재 제 왼손의 상태입니다. 이 파츠젤로 붙인 스톤의 유지력을 보려고 했는데 지금 피로벨을 바른 상태로 제가 항상 셀프 네일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손끝을 많이 썼는지 손끝부터 떠가지고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유지력을 보여드리면 요거는 들뜸없이 또 파츠 오버레이 했던 오버레이 젤도 들뜸없이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톤의 유지력은 안심하고 쓰셔도 될것 같아요. 오늘 제가 할 디자인은 요거랑 요두 디자인 중에서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요 신상이 마음에 들어서 요거를 하고 싶은데 지금 이 리본 파츠가 품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조금 고민하면서 제거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이제 어떤 걸 할지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워낙에 좋아하는 베이지 컬러여서 요것도 항상 눈여겨서 보고 있던 디자인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둘 중에서 골라서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원더피 러프를 조금만 더 소량으로 발라보세요. 발레리나 글리터 갖고 왔어요. 가볍게 그라데이션을 좀 해줄까 합니다. 오, 좋아, 좋아. 다음 진한 컬러로 끝에다만 살짝 그라를 할 거예요. 조금 티는 안 나지만 요렇게 여성스럽게 가볼게요. 짠! 요렇게 끝이 났습니다. 짜라란! 어제 시킨 택배가 도착을 했거든요. 그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짜잔! 주문하려고 보니까 온라인 박람회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거대로 시켰어요. 그래서 12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요거랑 마요 택배도 엄청 빨리 도착했어요. 좀비 탑젤 2개랑 마요 베이스 젤, 글래스 탑젤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이번 택배는 메이크앤 신상 제품이고요. 이 스티커는 미카 원장님이랑 콜라보해서 만든 제품이고요. 이 젤은 윤짱 원장님이랑 콜라보해서 만드신 글리터 젤이에요. 짜잔! 스티커는 미카 원장님의 감성을 아주 듬뿍듬뿍 담은 이런 비비드한 플라워 스티커랑 이런 레터링 스티커이고요. 와, 진짜 이것만 있으면 미카 원장님의 아트를 그냥 뚝딱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스티커들이에요. 그리고 같이 온 파츠는 메이크앤 스터드 파츠인데 아무 아트에나 조미료처럼 톡톡 올려서 쓸수 있어요. 크기도 되게 작고 모양도 다양해서 원하는 디자인을 선택해서 붙이면 좋으실 것 같아요. 륜짱 원장님이랑 콜라보해서 나온 글리터 젤은 오로라 펄인데요. 륜짱 원장님의 감성이 담긴 이런 외관 디자인이고요. 글리터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오 입자가 되게 작아요. 잘잘한 요런 글리터 오로라 펄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오팔빛도 보이고 푸른빛도 담겨있는 그런 오로라 펄이에요.
다음 마지막 택배 보여드릴게요. 우와, 마지막 택배는 비블라의 신컬러인데요. 이름은 무희 컬렉션이에요. 앤틱 드로잉 젤에 이어 몽환적이고 화려한 느낌이고요. 가을 하늘에 별빛을 담은 듯한 느낌이에요. 무희 컬렉션은 컬러풀 필름 글리터 4종, 여리여리한 느낌의 틴트 컬러 3종, 뉘앙스 느낌의 모션 젤 1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요거는 바로 자리 옮겨서 뜯으면서 보여드릴게요. 이제 온 기초 라인 정리할게요. 이거 깍을 빼서 넣으면 훨씬 편한데 저는 이상하게 사용할 때 듣고 싶어서 그냥 이렇게 보관을 하고, 이렇게 온 거는 이렇게 잘라서 바로 보관을 할 거예요. 오후 첫 번째 손님이 사다 주신 망고에이드예요.
먹다가 이만큼 남아서 지금 마저 먹을 거예요. 마트 갔다가 닭발 좋아 보여서 또 사왔어요. 발열 모드 밖을